네, 허브벳은 시의장의 강행 처리를 막아라. 공청이 없는 한인타운 내 노숙자 집단전 설치를 막아야 한다는 시위가 또 벌어집니다. 일요일 오후 4시 윌치와 보먼트 광장입니다. 주최 측은 만 명의 한인들이 운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일요일 오후 4시 한인타운 볼몬트와 윌셔길 광장에서 또다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공청회 없이 한인타운 노숙자 집단촌 설치를 막자는 겁니다. 허베슨 시의장과 에릭 카세티 LA 시장은 여전히 조례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수 있는 이 집회가 얼마만큼의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그 관건이 되고 또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마음으로만 좀 갔으면 했던 분들 뭐 여러 가지 일이나 뭐 사건 여건상 못 오셨던 분들이 일요일 4시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운홀 나우라는 구호를 앞세워 공청회를 계속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시위가 벌어지는 오후 4시부터는 윌샤 선상의 벌몬트와 샤토길 사이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주최 측은 타인종들의 참여도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위는 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싸움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 1, 2천 명 아까 말한 여태까지하고 다른 어떤 모멘텀을 만드시는 게 뭘까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가 만 명이 모여주면 그게 모멘텀이 될 거라는 것. 예, 그 다음에 그 외로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소송 준비하고 또 하나는 리콜도 검토하고 있고. 한인 교계도 교인들의 시위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하는 한인들은 흰색 셔츠를 착용해 하나임을 서로 확인하자고 다짐했습니다. Town Hall Forum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Town Hall Now. 그리고 한 마음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으니까 다들 흰 옷, white top, white blouse, t-shirt, 하얀색 옷을 입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다 우리가 같은 메시지예요. 하얀 옷을 다 위로 입어주시면. 4.19 폭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는 이번 주 일요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